안녕하세요. 산부인과 김미란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8강 가임력에 영향을 주는 여성 질환 자궁성근증입니다. 자궁성근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진료실에서 많이 받는 질문이 자궁성근증이 뭐예요? 처음 들어봤어요.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자궁성근증은 왜 생기나요? 또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성근증이란 무엇일까요?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의 근육층 안에 있는 것이 자궁성근증입니다. 자궁 안에 생기는 자궁 내막증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월경 주기에 따라 치민 조직이 증식하거나 이제 생리를 할 때 이 안에서 생리가 일어나거든요. 얼마나 생리통이 심하겠어요. 매달 규칙적인 생리통이 생깁니다. 때로는 일부의 혈액이 근층에서 빠져나와서 나중에 지연된 월경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궁 근종이나 자궁 내막증, 또 자궁 내막 증식증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궁성근증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국소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걸 국소적이라고 하고 미만성으로 자궁 전체에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뭉쳐 있어서 마치 자궁 근종처럼 보이는 경우는 자궁성근종, 자궁성근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요? 제형 절개 등으로 자궁내막 세포가 직접적으로 근육으로 파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또 산욕기에 자궁내막 세포가 근육층으로 침투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미혼 여성들은 어떻게 생길까요? 태생기 자궁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이미 자궁 근육층 안에 내막 세포가 존재한다는 이론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궁 내막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침투할 수도 있고 밖에 자궁 내막증 같은 게 있으면서 밖에서 안쪽으로 침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가설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거는 이렇게 답을 잘 해줄 수는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진단은 임상적으로 추정 진단을 하는데 확진은 이 자궁 근육층 안에 자궁 내막 조직이 있다는 것을 병리 조직적으로 진단을 하는 것이 확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다 의심하는 것입니다. 골반 초음파를 해볼 수도 있겠고요. MRI 자기 공명 영상입니다.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이는 가장 정확한 영상 진단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민감도라는 것은 어떤 질환이 있는 걸 있다고 하는 것, 특이도는 없는 걸 없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MRI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굉장히 높은 방법입니다. CT 검사를 해볼 수도 있는데 CT는 초음파나 자기 공명 영상에 비해서 유용한 검사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궁성근증의 초음파 소견은 근종은 어떤 혹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보인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혹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궁 근육층이 비균질한 에코로 굉장히 두꺼워져 보이는 거죠. MRI 소견인데요. 자궁이 엄청나게 커져 있고 또 자궁 안에 보면은 이렇게 하얀 이것들을 이제 고신호 강도라고 하거든요. 하얀 이렇게 샘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자궁 내막에 선들이 있으면서 여기서 출혈을 하기 때문에 작은 출혈들이 이렇게 퍼져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근종은 어떤 혹이 있다 하면 성근증은 전체적으로 커져 있는 것이죠. 왼편은 자궁 성근증의 초음파 소견이고요. 오른쪽은 MRI 소견입니다. 정상 자궁에 비해서 미만성으로 성근증이 있을 수도 있고 국소적으로 성근증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CA125라는 혈중 암 항원 표지자가 있는데요. 이것은 체각막 상피세포 당 단백질로서 이제 상피성 난소암의 표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난소암 표지자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자궁 내막증이나 자궁 생근증 환자에서 증가되어 있습니다. CA125는 저는 자궁 생근증에서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발표했던 데이터인데요. A가 자궁 생근증이거든요. 이게 A가 있으면 다 높습니다. 그냥 근종만 있는 경우에는 CA125가 12.8이거든요. 별로 높지가 않는데 성근증이 있는 경우에는 다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에서 CA125 검사를 해보시고 뭐 100 이상, 200 이렇게 돼서 병원으로 놀래서 오시는데 그때 보시면 난소는 괜찮은데 자궁 생근증이 있어서 CA125가 높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궁 근종과 생근증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근종은 혹의 경계가 매우 뚜렷한데 성근증 같은 경우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근종은 같은 경우에는 생리통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반면 생근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자궁 근층에 있는 자궁 내막 조직에서 생리를 할 때와 똑같이 출혈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리통이 엄청나게 심하죠. 자궁의 크기는 근종은 뭐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생근증은 전체적으로 균일한 모양으로 커져 있습니다. 수술 방법은 근종은 자궁을 절제하거나 근종 절제술로 보존할 수가 있고 자궁 근종 절제술은 자궁 근종이 있는 부분에 절개를 하면 경계가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고 봉합을 해주면 감쪽같이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생근증 절제술을 감축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다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부분만 제거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물론 아기를 다 낳으신 분 경우에는 자궁 절제 수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유병률을 알 수가 없는 것이 자궁 절제를 해야 확진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궁 절제 조직에서 한 20에서 30% 정도의 빈도를 보인다고 하고요. 만성 골반통을 가진 여성의 자궁 절제 조직에서도 한 이 정도와 비슷한 빈도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요. 자궁 생근증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5년간 5.4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증가를 해서 36세 이후에 한 1,000명당 4명, 또 46세 이때 최고조에 달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혼인 연령 또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나이가 들면서 생근증이 증가하고 있는데 생근증이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 그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궁 생근증의 발생 위험 인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을 많이 하시는 분, 또 유산, 또 자궁 내막증과의 생식 관련 병력이 있던 분, 흡연, 또 제왕절개술, 인공유산 또는 소파수술, 폐경 후에 타목시펜을 사용하는 환자에서 이전에 존재하던 자궁 생근증에 대한 증상이 재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발 위험인자를 보면 뭐 출산을 했거나 유산을 했거나 뭐 제왕절개술을 했거나 뭐 이런 건데 요즘 전혀 이런 기왕력이 없는 미혼 여성에서 자궁 생근증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당황스럽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상 증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의 1 환자에서는 생근증이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하는 무증상인데요. 특징적인 증상은 월경이 과다하거나 생리통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비정상 자궁 출혈의 원인이 됩니다. 성교통, 만성 골반통,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는 40세 미만의 가임기 여성이고요. 80%는 40에서 50세 사이의 환자이고 이 연령대에서 가장 증상이 심합니다. 자궁 생근증과 난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 환자에서 한 24% 정도에서 자궁 생근증으로 진단을 받는데 자궁 생근증이 있는 환자는 시험관하기를 했을 때 임신율이 한 28% 정도 낮고요. 분만율도 낮고 유산율이 한 2.2배 정도 됩니다. 자궁 생근증과 임신은 유산율, 조산율, 또 조기 양막 파수의 위험성이 높고요. 임신을 할 때도 착상률이나 임신율이 낮게 됩니다. 그러면 자궁 생근증이 난임을 유발하는 기전은 이제 비정상적인 자궁 난간의 이동, 또 이 생근증이 있어서 자궁이 또 비대해지면서 또 내막 쪽을 또 누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변경된 자궁 내막의 기능과 수용성이 난임을 유발하는 기전이 되겠습니다. 자궁 생근증의 치료 방법은 크게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과 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은 경구용 피임약을 먹을 수 있겠고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황체호르몬,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작용제를 쓸 수도 있겠고요. 레보노르게스트를 자궁 내 장치, 자궁 동맥 색전술, 또 다양한 방법의 열 치료, 뭐 고주파라든지 마이크로웨이브라든지 하이프 등이 있겠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자궁의 경련성 동통을 감퇴시키고 월경량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프로게스틴은 월경을 억제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요. 경구용 제제, 주사제, 또 자궁 내 장치가 있는데
네본 오르게스테를 자궁내 장치는 1년 동안 사용했을 때 자궁 크기가 감소하고 통증이 감소되고 출혈량 감소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작용제는 초기 투여 시에는 생식샘 자극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지만 뇌하수체 탈감작, 즉 뇌하수체에 있는 수용체가 하향 조절이 돼서 생식샘 자극 호르몬 분비를 감소시킵니다. 결국은 혈중의 에스트로겐 상태를 낮게 유지하는 가성 폐경 상태를 만듭니다.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작용제를 샀을 때는 세포 성장이 억제되고 세포 사멸이 유도되고 염증 반응과 신생 혈관 생성이 억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약물 치료가 이미 발생해 있는 성근증, 생근증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자궁동맥 색전술입니다. 자궁생근증 환자에서 출혈과 월경통 등 증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궁생근증 환자에서 자궁동맥 색전술을 한 결과 성공적인 임신이 보고되기는 하였지만 태반의 이상이라든지 조산 등 상과적 합병증 발생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궁생근증 환자에서 자궁동맥 색전술과 임신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자궁근종과 마찬가지로 자궁생근증 환자에서도 임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양한 방법의 열치료법입니다. 하이프를 시술한 다음 임신율이 한 17%, 마이크로웨이브 경우에 한 5%, 고주파 소작술 경우에는 한 36%의 임신율이 보고되었습니다. 이 대부분 연구는 임신보다는 이제 증상 완화를 주목적으로 한 연구 결과였기 때문에 이 임신율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임신을 원하는 자궁생근증 환자의 경우에 열치료법은 아직 연구 결과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술 치료 방법으로는 자궁을 전체를 절제하는 전자궁 절제술, 부분적으로 절제하는 자궁경부 상부 자궁 절제술, 또 자궁생근증 감축술, 자궁생근증 절제술이라고도 하는데요. 자궁생근증 부분, 병변 부분을 절제하는 수술입니다.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심한 월경통과 월경 과다를 보이는 경우 또는 난임의 원인이 되고 반복 유산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자궁생근증 감축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궁을 보존을 해야 되니까요. 수술은 자궁 내시경으로 할 수도 있고 개복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요. 내시경이나 로봇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자궁생근증은 수술이 불가능하다, 자궁을 떼야만 한다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궁생근증 감축술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임신을 했을 때 자궁 파열의 빈도는 자궁근종절제술보다 훨씬 높습니다. 자궁근종절제술 경우에는 한 0.26%, 수술을 하지 않았던 자궁이 임신 중에 파열되는 확률은 0.005%입니다. 그런데 자궁생근증 감축술을 한 다음에 임신했을 때 자궁 파열의 빈도는 1%에서 한 13%까지 보고되고 있고요. 체계적 문헌 고찰에 따르면은 한 0.8%, 그러니까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근종 절제 수술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한 경우에 임신을 했을 때는 진통이 생기기 전에 제왕절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착 태반이나 천공 태반의 빈도가 높습니다. 수술의 플러스에서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작용제 같은 약물 치료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더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증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9세 미혼 여성이고 약물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는 생리통과 월경 과다를 주소로 오셨고요. 이 환자분은 거의 한 10년 전에 수술을 했던 환자입니다. 통증 점수는 0에서 10점을 봤을 때 9점이었고요. CA125는 58로 높았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국소적으로 뒤쪽에 자궁생근증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생근증이 있으면서 여기서 출혈을 하기 때문에 생리통이 엄청나게 심했던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자궁생근증 감축술 하고 본 초음파에서는 깨끗했고요. 수술 후 7개월에 보시면 이 자궁 후면에 있는 생근증이 다 없어졌고 생리통이 다 사라져서 환자분이 굉장히 만족해하고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증례입니다. 38세 기혼 여성으로 7번의 반복 유산을 주소로 오셨습니다. 생리통은 극심해서 통증 점수가 10점이었고 약물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았고 CA125는 43이었습니다.
이분은 앞에 환자에 비해서 좀더 미만성으로 자궁생근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원했기 때문에 자궁생근증 감축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자궁 자체가 마치 돌덩어리처럼 딱딱하게 커져 있었기 때문에 이 자궁에서 아기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을 로봇을 이용해서 생근증 절제 수술을 했고요. 보시면 감축술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완전히 다 절제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궁을 잘 남겨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술 전의 모습, 수술 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게도 나중에 임신이 돼서 자연 임신이 돼서 아기를 잘 낳으셨던 그런 증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궁생근증 치료의 이제 동향 변화를 보시면 이제 수술 치료는 예전에는 다 자궁 절제 수술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점점점 자궁 보존하는 수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중재적 시술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의 동향을 보시면 예전에는 단아졸이라는 안드로겐을 많이 썼는데 이것은 요즘 거의 쓰지 않고 있고요. 네본오르겟스를 자궁내 장치에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본오르겟스를 자궁내 장치는 자궁내 장치이기 때문에 임신을 하실 분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신을 나중에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아기를 다 낳으신 분들은 네본오르겟스를 자궁내 장치를 사용을 함으로써 자궁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작용제도 점점 사용의 빈도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궁생근증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질환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자궁생근증은 가임력에 영향을 주고 또 유산, 조산의 원인이 됩니다. 치료법 또한 개발되고 있습니다. 생리통이 심하시다면 자궁생근증을 의심하고 진단을 받으시고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